이제 그 화엄성경에 대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사실은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없는데 딴 사람이 그런 꿈을 꿨다고 스님 머리는 괜찮을 겁니다. 넘어졌다고 하니까 당장에 첫 마디가 스님 머리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신장님이 인가 이렇게 금강경을 두툼하게 해가지고 머리에 스님 머리 뒤에다 받쳐주대요. 그래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같이 뭐 쉽게 하긴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와 닿게 그렇게 느낀 일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재불가호라고 하는 게 불섭수신을 얻어서 얼마나 근사해요. 부처님이 섭수해 주는 몸이야. 그래서 항상 일체 재불의 가호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너무 또 거기에 치우치기만 그 해도 안 되지만은, 그, 추워도 또 무시해서도 안 될 그런 일입니다. 일체 중생이 덕 보호요익 재중생, 모든 중생들을 널리 요익해 하는 몸을 얻어서 신령 변이 일체 제도하며 일체 모든 길에 다 능히 두루두루 들어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보현신 널리 나타나는 몸을 얻어서 널리 능히 일체 불법을 조현 비춰서 나타 드러내기를 원하며 몸을 뭐 널리 나타난다는 게 불법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의 구족 정진신을 얻어서 구족한 완벽한 정진의 몸을 얻어서 전념으로 대성지행을 부지런히 닦으며 대성지혜의 행을 부지런히 닦으며 대성지혜의 행 이제 화엄경에서 뭐 이성에 대한 이야기 또는 대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은 이 화엄경이 결집될 당시 불멸한 5,600년 이후 용수보살, 만영보살 그 무렵 대성불교가 시작될 그 무렵 화엄경이 결집될 그 무렵에 대성이다, 소성이다, 이성이다 하는 그 낱말은요 아주 민감한 낱말입니다. 보통 민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무시심코 대성이, 소성이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당시 대성불교 운동권의 그 단체와 그 상자부 불교 소위 그 대성불교에서 소성불교라고 지칭하는 그 상자부 불교 기존의 교단과의 그 관계가 그 사실은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를 못해서 또 있었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보통 이게 심각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뭐 저 중동에서 무슨 파 무슨 파 정도의 관계 못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유마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에서는 참 그런 것들을 아주 그 목숨을 걸고 대성불교 운동을 그렇게 펼친 그런 그 경전이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입니다. 또 열반경까지도요. 대성지혜의 행을 부지런히 닦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암한 공고, 암한 공고를 이거 참 나이 먹은 사람, 또 무슨 뭐 관록이 붙은 사람, 뭐 주지를 살았다든지 뭐 그 알아주는 소임을 좀 여러 번 살았다든지 소위 뭐 벼슬이 할 것도 없지만은 또 스스로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했다든지. 등등 보통 중생들에게는 그런 것이 축적이 되면은 참 야만 공고 이것 떠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점이거든요. 그 사회에서도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하는 걸 볼 때 그 몸에서 그냥 그 풍기거든요.
전혀 암환이 없는 사람, 정말 공부 많이 제대로 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암환이 없대요. 근데 조금 덜 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암환부터 풍기는 거야. 참 그런 거, 그 내용은 좋은데, 강의하는 내용은 좋은데 그 사람에게서 그걸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만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암환 공고를 지적한 이유가 그겁니다. 암환 공고. 암환을 높이 받드는 그런 것을 떠나는 청정신. 그게 떠나야 청정신이 되거든요. 청정한 모습이 됩니다. 청정한, 뭐, 훌륭한 모습. 우리 수행자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늘 주의해야 할 점이 암환 공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어떤 관록이 붙었으면 붙을수록 암환 공고,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축적이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붙는 것입니다. 뭐 우정 자기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세월이 가고 뭐가 쌓이다 보면 절로 그런 것이 뭐 옷에 때가 묻듯이 그렇게 때가 묻어 암환 공고라고 하는 그런 때가 묻습니다. 암환 공고를 떠나는 청정신을 얻어서 지상 안주, 지혜가 항상 안주해서 무소 동난하는 바가 어지럽게 움직이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견고행신, 견고한 행의 몸을 얻어서 대성 일체 지업 성취하기를 원하며, 여기도 또 대성이라고 나오고 일체 지업이라고 나왔네요. 지업, 일체 지업. 모든 것을 완전하게 꿰뚫어 아는 지혜, 그게 일체지죠. 일체 지혜. 그것도 대성적인 일체 지혜업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불가신을 얻어서, 부처님 집안의 몸을 얻어서 영리 세간 일체 생사니라, 영원히 세간의 일체 생사를 떠나기를 원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지절을 보시하면서 하는 회향인데 참 내용이 훌륭하죠.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신골을 보시할 때 선건 회향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지를 얻어서 일체 지혜를 얻어서 영원히 청정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피보시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참 그 읽을 때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가슴이 아주 찌릿찌릿해. 그냥 그리고 그냥 말일 뿐인데, 그래도 워낙 이제 자극적인 그런 그 표현이 돼서, 그래서 아마 그걸 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경전을 이렇게 결집한 이유가 바로, 우리 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이거 읽고 여러 번 찌릿찌릿하고 자극받고 뭔가 마음에 좀 거부감을 일으키더라도 그래도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결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읽어야 돼요, 이건. 불정의 보살 마하살이 어떤 사람이 와서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 몸의 피부를 구걸할 때 구걸함을 보매 그랬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면도칼, 요즘 날카로운 면도칼 있죠.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 피부 좀 내가 벗겨야 되겠다. 어떻게 좀 보시 좀 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심생환희하여 마음에 환희를 내어서 재건이 열려하고 모든 근이, 아니 미설신 육근이 전부 아주 기쁨에 들뜨리고, 그런 말입니다. 열려라는 말은. 호대 비유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해이 중언하여, 이거는 아주 무거운 은혜를 그 말하자면 입은 사람이 이런 사람과 같아서, 그런 말이요. 아주 무거운 은혜를, 은혜 받은 사람과 같아서, 그럴 때로 새기려면,
봉영 인납한다. 이건 뭔 말인가? 맞이하여 받아들인다. 아주 내가 은혜를 정말 아주 뭐 평생에 부모의 은혜 못지않은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온단 말이야. 그럴 때 나가서 기쁘게 맞이하여 받아들인 것과 같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부자 영조라 자리를 깔고 앉게 한다. 아이고 먼 길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앉게 하고 공경공령이야. 큰 절을 부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고 공정해서 이작신영호대 이러한 생각을 한다. 자례걸 자가 여기에 지금 나의 피부를 벗기러 온 사람이 심이 난다. 매우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다 말이야. 이는 욕성만 욕만 아 일체 지원일세 나에게 일체 지혜와 원을 만족하게 하고자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므로 짐짓 와서 구색한다. 내 피부를 벗기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요익 의하라. 그래서 나에게 사실상 나에게 큰 이익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환희 환으로 환희하고 아주 그 웃는 얼굴 아주 화한 그런 그 얼굴로 이 의연호대 그에게 말하되 아 그럼 자신이 내 지금 이 몸이 일체 계사오리 이 몸을 일체 계사오리 다 드리겠습니다. 소수 피자는 필요한 그 피부는 피부라고 하는 것은 수의 취용하라 마음대로 벗겨 가십시오. 그런 말이라. 그렇게 해서 유여 왕석 청정량 보살 또는 금협 노광 보살 그리고 나머지 할례 없는 모든 보살 등과 같이 해서 동등하게 해서 등무유이라 평등하여 다름이 없고 보살이 그때 모든 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이른바 그 이제 그렇게 피부를 날카로운 칼로 벗겨가기를 보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이 그렇게 맞이하고 이런 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미세 피를 얻어서 아주 미세한 피부를 얻되 유여 열애의 색상 청정하여 마치 부처님의 어떤 그 색상과 피부와 아주 뛰어난 것과 같이 해서 견자무염이라 보는 사람이 부처님 그 피부만 봐도 보고 싶고 눈을 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나도록 그와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미세 피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불계 피를 얻어서 무너지지 않는 피부를 얻되 유여 금강하여 마치 금강과 같아서 능히 무너뜨릴 자가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금색 피를 얻어서 금빛 나는 피부를 얻어서 연부당금 상묘진금의 연부단의 상묘진금의 청정명결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피부를 이제 보시하면서 미세한 피부 얻기를 원하고 일체 중생이 불계 피를 얻기를 원하고 금색의 피부 얻기를 원한다. 또 일체 중생이 무량색피 할례 없는 색깔이 있는 그런 그 피부를 얻어서 수기 신나가야 그 마음에 즐기하는 바를 따라서 현 청정색하며 청정한 색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정묘 색피를 얻어서 정묘 아주 청정하고 미묘한 색의 피부를 얻어서 구욕 사문의 선년 청정한 열의 색상 구족하기를 원한다. 사문의 선년 청정. 사문은 무조건 선하고 부드럽고 청정해야 돼. 그와 같은 열의 색상을 구족하기를 원한다.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문은 부처님께서 그래서 인도 사회를 굽어 보니까 사선 계급하고 그다음에 뭐 불가촉천민까지 그렇게 이제
그 인종에 대한 그 차별이 너무 심한데, 불교 수행의 단체를 만들고 보니까, 그걸 어디에다 끼워 넣어야 될지, 부처님도 찰제리라서 바라문보다 이제 하층 계급이니까 참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문이라는 계급을 만들어버렸어, 부처님께서. 사문이라는 계급을, 그동안 없던 계급, 인도사회에서 없던 계급을 만들어버렸어. 그래, 이 사문은 출가 수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문이야. 그래, 이 사문이라고 돼버리면, 뭐, 거기는 뭐, 바라문이다, 찰제리다, 무슨 뭐, 불외속천이다, 이게 싹 사라져버려. 마치, 온갖 계곡의 물이 바다에 들어오면 전부 짠맛으로 돼버리듯이, 불교단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참, 그 혁명용, 그게 뭐 크게, 인도 전역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오랜 세월 동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때나마, 그런 그 혁명을 일으킨 것은 이건 참, 인류 역사에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보통 큰 혁명이 아니에요. 그 운동은 지금도, 비록 그게 이제 뭐 인도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 그 운동은, 정말 길이길이 빛나는, 그야말로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불교는 언제나 그거 가지고 또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설사 성공은 못했어도,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무량색피를 얻어서 그 심락,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청정색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정묘색피를, 피부를 얻어서 사문의 선연 청정한 열의 색상 구족하기를 원합니다. 또 일체 중생이 제일색피를, 제일가는 색의 피부를 얻어서 자성이 청정하여 색상이 무비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열의 청정색의 피부를 성취해서 모든 상호로 30이상과 또 수호 80종호 그런 것으로서 스스로 장엄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묘색피를 얻어서 미묘한 색의 피부를 얻어서 큰 광명을 놓아서 일체를, 일체 세계를 널리 비추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명망피, 밝은 어떤 그 그물 같은 그런 그 피부를 얻어서, 새 고단과 같아서, 세상의 높은 깃대와 같아서, 불가설 원만 광명을 놓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윤택색피를, 윤택한 색깔의 피부를 얻어서 일체 색상이 다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피부를, 신, 몸의 피부를 보시할 때 성근해양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일체 음정 불찰을 얻어서, 열애의 큰 공덕을 구족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족, 수족지보시라. 손발, 손가락, 발가락 보시. 그런 뜻이죠.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수족지로서 손발가락으로서 모든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견정진 보살과 그리고 연무제 자제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 없는 모든 큰 보살과 같이 해서, 보살이 그때 안모 화열하며 안모가 얼굴이 환하게 그 기쁨에 들뜨며 그 마음이 안선해 편안하고 선하며, 전도가 없고, 전도가 없으며 대성에 올라서, 대성법에 올라서 불구 미혹하며 미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미혹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름다운 욕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명문을 숭상하지 아니한다. 이건 소문, 뭐 칭찬, 뭐 그런 거죠.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거, 요즘 같은 뭐 인기 이런 것도 명문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을 숭상하지 아니하고 다한발 보살 광대지하며 다만 보살의 광대한 뜻을 바라며 또 간질 간탐과 질투 일체 모든 때를 멀리 떠나고 그 참 너무 사람이 인색하고 또 너무 또 질투가 많고 그게 이제 옆에 사람이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되면 참 정말 때처럼 보이죠. 때 옷에 묻은 때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간질 일체 재구를 원리하고 전향 열의 무상 묘법이니라 오로지 열의 무상 묘법을 향할지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모든 성근을 섭해서 다 향하나니 일체 중생이 섬장지를 얻어서 가늘고 긴 손가락 그게 이제 손이 이제 귀족처럼 잘 생기면은 가늘고 길고 선비손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손입니다. 섬장지라고 하는 것은 여불무의라 부처님도 그런 손이라는 거죠. 여불무의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총원지를 얻어서 요거는 이제 아주 고르고 통통한 그 뭐 울룩불룩하게 그렇게 운동한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고르게 보기 좋으면서도 아주 원만한 그런 그 손가락입니다. 그런 것을 얻어서 상하가 상칭 아래 위가 잘 조화로워야 되는 거죠. 위에만 굵다든지 뭐 아래가 굵다든지 그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그건 이제 상칭이 아니죠. 상하가 상칭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적동갑지를 얻어서 요건 이제 붉으면서 구리색이 나는 그런 그 손톱 발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톱 발톱이 흰색이 돼도 안 되고 너무 붉어도 안 좋고 적동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리색 그 붉으스름하면서도 뭔가 깊은 그런 그 색을 띈 거죠. 적동갑의 그런 그 손가락을 얻어서 기갑이 그 손톱 발톱이 융기하여 그게 이제 살짝 이렇게 두드러지게 융기해 있어야 보기가 좋죠. 첫째 납작하면 그것도 또 모양이 아니죠. 청정 감칠하면 청정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사무치며 사무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지승 장부지를 얻어서 일체 지혜가 수승한 장부의 손가락을 얻어서 다 능히 일체 모든 법을 보습해서 가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수호지 또 이제 손가락이 좋으면 손가락이 좋은데 거기서 따라서 또 좋은 현상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상호할 때는 이제 상은 기본적인 32상이고 80종호는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할 그런 그 좋은 점들 그런 것들입니다. 수호지를 얻어서 심력을 구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대인의 손가락을 얻어서 섬총재 등 가늘고 또 살이 또 고르고 통통하고 가지런하고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윤상기를 얻어서 돌아가면서 형상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얻어서 지절이 원만하고 문상이 우선하며 그래서 무늬가 손가락 발가락에 그 우리가 절에 와서 스님이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각자 손가락에 그 저 우선으로 된 무늬가 몇 개나 있는가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찾아보고 그러기도 하죠. 들어 보면 신기하게도 열 손가락에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 손가락 다 있는 사람. 그 손가락 잘 생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또 그 따라주지 못하면 그 손가락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은혜사 있을 때 그때 이제 정화 때 그 법무사 학인으로 있다가 은혜사 주지 스님이 학인 탁발을 왔어. 거긴 정화가 벌어졌으니까 학인이 이제 더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제 그 억지로 끌려갔어. 그래가서 여기저기서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한 40명 되는 학인들이 모여서 살았어. 근데 거기 이제 지금도 뭐 살아 계신 분인데 환속해서 이제 현성지라고 통사 월화스님 상자인데 지금 역경원에서 뭐 역경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손발이 잘 생겼어. 손발이 아주 잘 생기고 머리가 좋아. 근데 성질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쫓겨났지. 정상적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법주사에서 쫓겨나고 여기서도 그 은혜사에서도 또 그렇게 됐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속복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환속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내가 역경원장이 돼서 동구 역경원에 가니까 그전에 이제 강원에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나보다 상반이었어. 그런데 내가 취임하는 날 그날 그 역경위원들 앉혀놓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러는데 거기서 성질 내는 거야. 그날부터 뭘 건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학교에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서 뭘 월급을 올려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사무실을 어떻게 해달라 그날부터 그러면서 또 옆에 사람들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역경원장으로 처음 취임해가지고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 참고 그런다고 그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야, 그 전에 5,60년 전에 거의 55년 가까운 세월 50년 가까운 세월 전에 학인으로 있을 때 그 성질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손발은 잘 생겼어. 얼굴도 잘 생기고 머리도 좋고 머리가 어느 정도 좋냐 그때 강성 스님이 24살에 은행사 강원에서 이제 강사를 했는데 각자 이제 반이 따로 있는데 전체를 모아놓고 당신이 이제 그 한 가지를 꼭 이제 강의를 하고 그 각자 흩어져서 이제 각자 반에 이제 돌아가서 각자 공부를 하는데 연가 정도가를 이제 전 학인에게다가 다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 여덟 구절이 이제 한 개송이니까 여덟 구절을 이제 칠판에다 이제 다 이렇게 써. 쓰면은 그 강사 스님이 다 쓰고 분필을 딱 이렇게 놓으면은 그때 연가 정도가 세상에 별로 소개도 안 됐을 때라 딱 놓으면은 이 사람 뒤돌아 앉아. 딱 돌아 앉아가지고 그걸 싹 외워버려. 분필 딱 놓자마자 딱 돌아 앉아갖고 그 정도로 머리는 좋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능경을 보는데 통도사에서 능경 그 목판본이 있거든요. 그걸 찍어가지고 책가위도 안 하고 그 소중한 경전을 책가위도 안 하고 너덜덜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야. 맨 잠만 자다가 현토를 토를 다는데 이게 각자 소견 따라서 토 다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다 자기가 달고 싶은 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각성 스님 성격에 딱 맞도록 토를 달아. 야, 신기하대. 그거 보고는 참 머리 좋다고 그랬어요. 각성 스님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토 달기를 좋아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토 달기를 좋아한다가 딱 나와 있거든요. 강사 스님들마다. 근데 거기에 딱 맞춰서 다는 거야. 그리고 토를 하나도 적지도 않고 그냥 무토를 그냥 그 입으로 달아가는데 그렇게 달아가. 그런 정도로 머리가 좋더라고. 근데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이 지금 잘 오니까 주인공이 또 이상하니까 그것도 참 그래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많고 생각하게 하는 바도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문상 우선 무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다 확인했죠? 각자 그 손가락에 무늬 있는 거 나는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열 손가락에 두 개도 뭐 적은 건 아니지. 우리 같은 본부가 문상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손가락에 무늬가 이제 돌아가면서 있는 무늬가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있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